지금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 북쪽으로 잡혔고 자 윤중 선수가 있는 네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르막을 쓸 수 있는 평원 다나와, 지역이 남아 있어요. 다나와 차량 타고 윤중 선수 쪽으로 달리죠. 주유소 쪽으로 다 들어가서 무조건 지켜내겠다. 네 힘을 모아요. 그리고 기블레이 스포츠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게 일단 최대한 외곽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 구도를 다 저지하고 있어요. 네. 네 본인들의 그 판자칩을 지켜내기 위한 밑작업을 잘해주고 있는데 네. 그래핀 기절시키고 GX가 들이 받은 거 아닌가요? SS하니 두 명 연속 기절. 그렇죠. 자 그리고 그리핀이 여길 뚫어내지 못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네.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정리하기 위한 도전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키 쓰러지죠. 에도가 그래도 한번 잘 막아주는데 성공했는데요. 람브랑 스피어 선수 둘이 기절이라 자 이거 입구 허락해주면은 바로 이 3층 빌딩에 있는 인원 잡힙니다. 스피어 선수는 네. 죽었어요. 이러면 얀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리핀이 3명을 잡아버리네요. 그리핀 자 그렇게 된다면 메리클랜은 이제는 주유소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경사면의 도로 쪽에 네. 주도권을 꽉 하고 지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렇죠. 얀니 선수 지금 혼자 남아있고 여기 기블린 3명 그러니까 기블린 스포츠가 이걸 깔끔하게 막아내고 말씀하셨던 그 구도에 대해서 힘을 쓰는 타이밍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 그런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네. 네 정비하고 다시 한번 판자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타 디비전이 이걸 지금 놓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판자칩 뒤쪽으로 주차를 했다면 재빠르게 차를 타고 빠져나가서 비어있는 그 판자칩을 노려야 돼요. 맥조라 지금 다리 건너가서 위쪽으로 합류하기 시작하죠. 자기장 남단입니다. 네. 남쪽이에요. ATA가 아직까지 왼쪽으로 진출하지 않는 이유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확인을 하면서 그쪽 면이 비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래도 전력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타 디비전 왼쪽에는 기블리가 있고 기블리 이거 숫자 유지를 하면서요. 현재 세 명의 선수가 남아 있거든요. 네, 기블리 스포츠도 제타 디비전이 이동하고 있는 걸 파악을 하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타 디비전 또한 그걸 지금 좀 의식하면서 판자 쪽에 빠르게 욕심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북쪽의 젠지. 그래서 저는 젠지가 이번 2연속 치킨을 먹기 위해서는 매드 클랜의 그 도로 주도권을 파괴해야 된다는 그런 크나큰 숙제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난이도가 진짜 힘들거든요. 네. 예, 그쪽을 파괴하고 양각을 다 막으면서 진출해야 되는데 사실상 위치 네. 자체가 그리고 경기를 풀어내야 되는 그 난이도 자체가 그렇죠. 좀 어렵긴 해요. 지금 아수라 또다시! 자, 사실상 지금 양각이거든요.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세 개 팀의 이전 매치와 동일합니다. 네. EM택과 매드클랜이거든요. 와, 이노넥스! 설마! 여기까지? 불을 뿜는데요, 이노넥스! 자, V같은 공격력으로 지금 들어온 선수 두 명을 잡아냈고요. 엎드려서 선수가 있거든요. 데미지 상쇄. 데미지 좀 많이 들어오긴 그래도 했습니다. 하나 더 들어와요. 오. 하나에. 체력 회복할 시간 없지 않나요? 자, 이쪽으로 들어와서 좀 세게 박습니까? 화랑 선수 바로 코앞에 있고 화랑 무너지면 끊어요. 지금 제프로크 한 명 있습니다. 아직 멀리 있어요. 자 이제 오 중심으로 갔습니다. 다 나와. 네. 위에는 EM택과 젠제쌈 그리고 도로 건너편에는 매드클랜이 있고요. 네, 매드클랜이 구덩이 쪽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치킨을 먹기 위해서는 도로 주도권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고요. 네. 이 싸움이 끝나게 되면은 좀 젠지가 세력이 강성하기 때문에 매드클랜은 끊임없이 견제할 수 있는 각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젠지 쪽에서 막 기절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매드클랜도 신중하거든요. 네. 네. 일단은 주도권을 최대한 잃지 않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고 오! 네, 던져주면서요. 근데 이거 제프로카도 뒤에서 기절당했어요. 네. 자, 이 타이밍을 매드클랜도 놓치면 안 돼요. 네. 이 타이밍 놓치면 사실상 젠지가 도로 주도권에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치킨각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수류탄 설마 화킬인가요? 오! 하나 들어왔어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화랑이 자 임정무태 정신으로 갑니다! 화랑 정신 나와요! 그런데 자 화염병 하나 있고요 던져주면서 위치 대략 이노닉 선수가 알고 있습니다. 연막 뿌려져 있거든요. 아수라 살렸고 4명 보존하고 있는 젠지 예측! 이노닉스! 이노닉스 해결사! 잘 보네요. 그리고 매드클랜이 큰 움직임이 네. 없었어요. 자 남쪽에 ATA도 4명 유지가 되면서요 한 팀씩 좀 꺾고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기블리도 본인들의 어떤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판자집을 제타 디비전에게 뺏긴 상태가 돼서 좀 안 좋게 됐습니다 경기가. 네. 들어가는 과정이 좀 쉽지 않은 지금 왼쪽 다 두드리면서 가면은 네. 사실상 저쪽이 아웃서클이다 보니까 주유소 왼쪽에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거든요. 나무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네. 베로니카 세븐을 최대한 정리하면서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기블리 스포츠 판자 공략이 안 되니까 아예 승부수를 단. 오이. 아니 이쪽은 기블리 어디 가요? 한번 질렀다가 아직 에더 선수 정리됐습니다. 이러면 젠지가 아니 이러면 젠지가
감사합니다. 네. 편해지죠. 네. 그리고 기절 뛰었다고. 기절 뛰었다고. 공략 가죠. 네. 이거 점프해서 지금 연막탄 공략하면 연막이 여기에 수류탄 존이 되죠. 어 피오 좀 더 전진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아 약간 그냥 무시하지 말자. 네. 안정적으로 하자. 베로니카 세븐도 살리면서 4명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한대요. 차량한대요. 아, 끝난 것 같은데요. 아, 베로니카 세븐. 랜더박스. 한 두 명 이상은 죽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리고 지금 입구 못 잡고 있어요. 입구를 못 잡고 있어요. 왼쪽입니다. 시간으로 가야 돼. 나간다고 해도 좀 위험해. 위험해요. 실주 과연 두 명 이상이요. 승용. 아 그런데 승용이 떨어졌어요. 운전자가 떨어진 건가요? 자, 떨어진 상황에서 베로니카 세븐 중간쯤 내렸고 착각 너무 많이 열리죠. 네, 그렇죠. 강원기아도 노리고 있습니다. 다 양강. 네. 차량이 한 대기 때문에 이거 차량 벗겨주면 그냥 살짝 끝이에요. 이거는 삼각입니다. 왜 다나와까지 나와요. 자, 그래서 다나와 e스포츠가 지금 ATA의 진격 자체를 허락해주면 안 됩니다. 네. 본인들을 지척으로 다가오게 되면 최대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매드클랜도요. 지금 두 명 기절이었는데 두 명 살리면 네 명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젠지 2연속 치킨 나올 것 같아요. 동쪽에 지금 담원기어 선수도 있고 가운데 아프리카 프릭스, 남쪽에는 다나와. 다나와는 자, 교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보급품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본인들의 위치 그 담벼락 사이로 또 붙일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나와 스포츠도 이제 좀 나와서 수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맥조라 쓰러집니다. 빈 선수. 자 그래서 어쨌든 주유소라는 좋은 위치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저쪽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그런 서클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젠지에게 가장 유리한 구도가 잡힌 게 맞아요. 여기서 라인 잘 갖추면서 오는 것, 본인들의 사격거리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만 쳐내도 이거 50% 이상의 네. 승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맥소라가 쓰러진 상황에서 ATA 3명 담원기어 동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까다로워요. 계속 쏴주고 있죠. 이건 시간 끌기밖에 안 돼요. 어느 예, 제타TV의 승부를 봐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출발해야죠. 뭐 네. 주유소나 뭐 매드클랜이 자리하고 있는 그 도로 주도권을 잡거나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늦어요. 자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 팀들에게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죠. 네, 왼쪽에 가면 저 큰 나무 쪽으로 송전탑. 들어가서 엎드릴 수 있는 공간이 네, 있는데 다나와 주유소. 아 이쪽으로 가면 다 죽는데요. 아, 따로 가요. 어디 가나 여긴 아니다. 네, 왼쪽에 구덩이. 송전탑 아니 왼쪽에 구덩이. 구덩이. 네, 나무 있는 곳. 오. 근데 어쨌든 저쪽은 저지대라서 수류탄 작업 당합니다. 네. 그래서 제타 디비전이 가기 싫었던 거예요. 지금 정리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담장 쪽으로 붙이고 있는 매드클랜의 판단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승부를 봐서 베이스 캠프를 뺏는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싸우자. 어차피 안 되거든요. 다 나와. 다나와 e스포츠 이렇게 격전을 벌일 때 ATA가 턱밑까지 붙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2-3까지 ATA가 두 명이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구도에서 승자. 만약에라도 기절이나 뭐 확인이나 나오면 네.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다나와의 주포 서울. 예, 담벼락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언더스로 건너서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젠지는 담원기아가 지금 호시탐탐 젠지의 그 진출 경로를 잘라주기 위해서 기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치킨 한 70% 이상으로 올라가요. 네. 라인 싸움에 있어서 담원기아와 젠지가 진짜 주고받는 교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영역을 좀 넓혀가야 되거든요. 네. 자 그리고 다나와 e스포츠가 이 안에서 전력 유지를 잘하면서 버틸 수 있느냐. 양쪽에서도 노리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네. 양쪽 작전이 지금 펼쳐지겠는데요. 이게 문이 여기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떼구르르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네. 저 문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차량이 좀 막아두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근데 오늘 ATA의 공격력이 만만치 않아서 네. 어디 틈만 나오면 무조건 공략하려고 할 거거든요. 다나와는 주유소 디펜스 40킬이에요. 유일하게 20킬이 아직 없습니다. 네. 자 수류탄 작업 들어갔죠? 캐스로 담고 있는 상황에서 피오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이 치킨의 각이 네 던져주면 화염병으로 마무리까지 좀 지울 수 있는 와 이거 묻었어요. 의신의 폭이 적어지죠. 머리 네. 들면 바로 맞아요. 이누닉스가 바로 보고 있는데 지금 대고 있고 네 어디서 일어나면서 바로 눕혀주는 네 제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원기아 막내 선수 쓰러져서 위쪽으로 와주네요. 양쪽에서의 출혈을 막을 수가 없고 네. 다나와 e스포츠 이거 그냥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지금 ATA 두 명이 매복하고 있어 여기 기다리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담원기아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수는 차량 타고 나가서 젠지의 날개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뚫고 나가래요. 그냥 뚫고 나가래요. 네. 있던 말던. 자 그래서 서울의 지금 움직임이 중요해요. 서울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매드클랜의 그 동선 자체를 좀 차단했거든요. 네. 자 다나와 e스포츠가 4인 유지했습니다. 자 담원기아 출발하는데요. 자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담원기아 EJ 부대 지금 여기 바퀴 터진데 네 타고 그냥 가요. 알고 있었거든요. 애초에 자 EJ 선수 끌어내고 여기가 저지대 아수라 선제 걸렸네. 아수라 선제 끌어오는 장면이에요. 플레이가 예.
지금 다나와가 지금 밀고 내려가야 되는데 낙클로 선수 체력 바닥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엮이게 되는 윤종지절. 곳을 스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담원기아의 치킨의 꿈도 멀어져 가고 있고요. 네. 네 이거 젠지 아... 2연속 치킨 나왔네요. 네. 지금 담원기아도 여기를 막아주게 되면 이 젠지가 오히려 변수가 사라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매드클랜 차 타고 출발하는 거 이것만 네. 맞게 된다면 젠지가 그냥 90% 이상 치킨 만들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거 지금 기다리고 있나요? 지금 막아낼 수 있나요? 자 내리고, 이거 날개 싸움인데요. 자 근데 이노닉스가 자, 기절이라 이노닉스가 기절이라 네. 아수라 기절 당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매드클랜 들어가서 침투 작전. 자, 여기 탈환하면은 치킨과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네. 자, 연막을 뿌리면서 버텨야 되거든요. 어쨌든 매드클랜 입장에서는 최후의 한 수를 던졌습니다. 네. 탑포. 매드클랜 세 명이 선수 남아 있고 젠지도 한 명 기절. 네. 그리고 빠질 수 있는 그 다들 보고 있고요. 다나와이 스포츠 쪽도 정리가 되면서 담원기도 3인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네. 네 아수라 다시 한번 자 흘려보내주고 뒤통수 3333. 아 근데 제타 디비전이 아이고 가다가 지금 래쉬가 쓰러졌어요. 자 숨어있다가 여기서 자 아수라 그리고 담원기아도 저쪽에서 때려주고 있고요. 네. 자 이제 연막탄 꺼집니다. 여기서 결정을 지어내요. 자 이 싸움에서 이노닉스 살렸고 4명 유지 체력 회복까지 끝냈고 아 끈질깁니다 진짜 젠지 뒤로 빼주면서 이제 뭉쳐요. 그리고 젠지. 제타 디비전이 어느샌가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담원기아를 견제하고 있어요. 지금 3명 선수가 남아있거든요. 네, 끈질기네요 젠지. 지금 4파전에 매드클랜 1명 대바 선수가 남아있고 네, 수류탄 작업을 당하기 때문에 이 구덩이는 안 좋은 거였거든요. 담원기아도 2명이거든요. 하나 더 괜찮은데요? 협공을 통해서 내려가서 구할 수 있을지. 제2구? 와! 깔끔 이제 하나 남았어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구도인데요. 네. 자 여기 지금 1명 10킬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담원기아 있는 그 중심부 쪽. 아 젠지가 수류탄을 좀 많이 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력 보존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담원기아가 걸어올 때 잘라버리면 끝이거든요. 네. 젠지가 4명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리를 탈환해야 되는 담원기아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사력을 다해야 돼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11킬에 잡으러 가요. 왼쪽 오른쪽 시야 나오는데요. 엉패하고 있는 위치가 다 특정이 됐기 때문에 젠지 입장에서 좀 편해졌습니다. 젠지 맞습니다. 무리해서 안 싸웁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만 지금 변수를 지우면 사실상 젠지의 치킨이에요. 네. 네. 차량 터트려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바가 여기서 막아내면서 상대 한 명의 인원을 줄여주느냐. 너무 이게 힘든 싸움. 네, 중요하거든요. 연막탄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숨은 위치까지 들어가게 되면 끝나거든요. 지금 남은 선수가 한 명 한 명 두 명이거든요. 젠지 입장에서 역시 N1계대 젠지인가요? 2연속 치킨 하나요? 지금 대바 선수가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죠. 남아있는 상황인데 차량 타고 날개 펼치죠. 네. 자 피오 선수가 들어가서 체킹하고 오! 와 대바 하나 자 걸렸습니다. 자 위치 다시 한번 차이 피오 자 그리고 자, 여기 정리했어요. 정리했어요. 피오는 이제 자리를 맡아서 네. 담원기아의 진출 경로를 방해하고 있고 자 이게 빈과 언더 선수 둘 남았거든요. 자 5사이 들고 들어와서 3대 2거든요. 네. 무조건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동해서 언더 자리 잡고 남은 선수 빈 야 12킬이 담원기아인데 그랜드 파이널에서 2연치 나오나요? 자, 2연치 피오 다시 유유히 들어왔어. 미스도 맞고요. 자리 뺏고 이노닉스 날개 양쪽 날개 강 넓히고 자청용 500호 야 이 치킨 네, 이거 삼각구도 버틸 무섭지요. 수가 없어요. 네, 이 날개 펼치는 거 좀 비상하는 젠지입니다. 비상하는 날개 충분히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구도예요. 그렇지 맞습니다.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이거 시간만 끌어도 점사기장 어쨌든 그 빈 선수가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네. 위치거든요. 자 피오 헤드 그냥 헬멧 벗겨버렸어요. 나와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직면한 빈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연막탄도 없는 것 같죠 빈. 네 가진 게 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버텨내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점자기장 센터 주도권을 젠지가 가져가고 있어. 나오긴 해야 돼요. 아, 어쩔 수 없죠. 아! 젠지! 진정한 승부사 최고의 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젠지가 그 위험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치킨 2연속 치킨! 그렇습니다.